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요즘에 팔 때문에도 좀 고생을 하고 있고 목이 또 제가 1.5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열심히 재활치료도 받고 있고요. 약도 열심히 먹고 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몸을 빨리 좋게 하여서 우리 구독자님들 자주자주 뵐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아, 너무 죄송해요. 아, 오늘은 저희 집 근처에 보니까 해바라기가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쨍한 미소를 머금은 것 같은 해바라기 같이 그려보고 싶어서 오늘은 해바라기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 일단 소개해드리고 엽서 보여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아이 말이 빨리 안 나오네요. 갑자기 얘가 뭔지 생각이 안 났어요. 마커고요. 14가지 색상이었는데 모두 이렇게 해서 구입했고요. 이러한 색상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마커를 가지고 단계를 좀 내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렇게 딱 보고도 색상을 아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또 칠해보는 것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이냐면 처음에 한 번을 이렇게 칠하시고 두 번은 조금 간격을 두고 세 번째도 또 간격을 두고 네 번째도 또 간격을 두고 해서 점점 겹쳐지는 색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14가지 색상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리고 얘들끼리도 또 마카끼리도 서로 좀 색상을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노란색 계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있는 색상들을 위에 이렇게 섞어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3가지 색상으로 하였는데 25가지 색상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4가지 색상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렇게 섞어서 올리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색감들을 많이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도요, 만약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그냥 이대로 뭐 쓰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컬러풀도 만들어 보시고요. 색상도 이렇게 섞어 보시면 훨씬 더 다양한 색깔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은 색깔은 필요 없고요. 어쨌든 14가지 색상으로 저는 구입을 하였습니다. 금액이 아주 저렴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금액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여서 너무 죄송하네요. 어쨌든 마커로 할 거고요. 오늘의 엽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해바라기입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펄감도 따생이 또 반짝이 좋아하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반짝이 좋아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해바라기는 복잎이 보이지만 잎이 많아서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역시 쉽게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은 먼저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인 크기와 안에 꽃을 부분이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이게 지금 연필선을 하고 난 다음에 마커로 하시면요 하고 나셔서 지우개로 지워보니까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우개로 위에를 이렇게 살짝 덜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셔서 나만 볼수 있도록 지금 구독자님들께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연하게 색상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지워내셔서 하시는 게 나중에 그림을 완성하셨을 때 깔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시고 나서 지우시면 얘가 잘 지워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면서 해보시면 됐고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색상 중에서 브라운 계열이에요. 가장 진한 색상이고요. 이것으로 꽃술 안쪽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스케치해준 것을 해준 다음에 바깥쪽에는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데 모서리 있죠? 모서리.
이쪽에 면이 아니고 사이드 모서리 쪽으로 이용을 하셔서 사이드 외곽 쪽에는 점을 이런 식으로 꼭꼭 찍어서 이렇게 약간 좀 거칠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정면 모습과 또 측면 모습을 보여드린 후에 전체적으로 해볼 건데요. 기본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제가 빨리 돌리기 할수 있으니까 영상 참고해서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중앙 부분에도 어둡게 살짝 원을 그려줍니다. 다음에 겹쳐서 해주시면 겹쳐 올라가지는 부분이 색이 좀 점점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주세요. 이렇게 제가 자세한 것은 이따 또 하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검정색으로 쓰이긴 할 건데 검정색을 쓰는 건 이제 마커로 쓰는 건 아니고요. 색연필로 할 거예요. 그건 제가 차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저녁이라서 목이 살짝 잠기는데 예쁘게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가운데 부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색상을 쓸 거예요. 카멜. 이거를 전체적인 해바라기를 해주실 건데요. 먼저 사이드 이쪽 모서리 부분을 이용을 해야 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완전히 얘를 눕혀서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모서리를 이용해서 얇게 그려줄 거예요. 물론 뒷부분을 이용해서 얘가 트윈 마커기 때문에 뒷부분도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왔다 갔다 하기 좀 번거로운 것도 있고 또 이쪽이 좀 모서리 사용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요. 이쪽 얇은 쪽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얇은 쪽을 이용해서 저는 모서리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원하시는 꽃잎 모양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씩 이렇게 하신 다음에 눕혀서 아까 이렇게 세워서 했었던 거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좀 참고하시면 좋은 것은 입모양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에 무늬를 넣으실 때 일자로 이렇게 넣는다면 약간 좀 부자연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꽃잎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안쪽에서도 약간 나오실 때 외곽에 전체적인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좀더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은 연습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해 주셨다면 이게 한번 이렇게 내려왔을 때와 두번 겹쳐서 칠했을 때 색깔이 다르고요. 세번또 겹쳤을 때 색상이 점점점 진해지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 꽃잎과 꽃잎 사이의 잎들도 해주실 건데요. 안쪽은 몇번 겹치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좀 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뒤에 있는 잎을 해주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 사이에 덧칠을 몇 번을 하셔서 원하시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겹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꽃잎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둘러준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세하게 하진 않았어요. 지금 하는 방법만 지금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것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엔 좀 밝은 색상이거든요. 레몬 옐로우 색깔. 이것으로 밝은 쪽 부분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을 섞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번에 그은 색상과 이렇게 노란색이 살짝 가미된 색상은 영상에서 보면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 노란색이 훨씬 더 많이 가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때 뭐흰 부분을 조금씩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남겨주셔도 됩니다.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을 부분적으로 올리고 싶으신 곳에 색상을 올리셔도 되고 또 아니신 분들은 안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세심한 거를 해줄 건데요. 세밀한 곳을 예를 들어서 입과의 사이 정도를 해주시면 얘가 이제 좀 약간 두껍기 때문에 세심하게 하긴 좀 힘들어요. 마커 자체가 좀 두꺼워서. 그래서 색연필을 같이 사용을 하실 건데요. 오늘의 색연필은 지난번에 바다 그렸을 때 썼던 노크식 색연필이에요. 어린이들이 쓰는 이것을 뾰족하게 깎으셔야 되거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파버 카스텔 연필 깎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필 깎으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구멍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쓰실 때는 이렇게 오픈하시면 되고요. 이쪽에다가 아래쪽을 사용을 해서 깎아주실 거거든요. 여기다 깎으면 잘못하면 부러지더라고요. 얘가 좀 약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저는 돌릴 건데, 기둥을 돌리시면 같이 돌아가고요. 끝을 잡고 돌리셔야 돼요. 이쪽을. 그래야지 얘가 깎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힘을 너무 주시면 색연필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연필깎이를 사용하시더라도,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고 천천히 깎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묘사에 들어갈 건데요. 얘 심을 너무 많이 빼주시면 얘가 이제 심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잘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심을 안쪽으로 밀어넣은 후에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하시고 싶으신 부분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넣어서 간혹 가다가 꽃의 주름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에 꽃에 있는 주름, 꽃잎에 있는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진한 색상은 검정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검정색 색연필도 마찬가지로 깎아주신 후에 이렇게 뾰족해졌죠? 이것을 깎아주신 후에 동글동글하게 해서 어두운 방향에서 안쪽으로 올수록 점점 힘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이 가장 진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힘을 빼서 올려주세요. 또 역시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검정색을 이용해서 해주신 후에 다 하시고 나면 마무리로 펄물감을 이용하시 펄 매니큐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묘사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측면을 보여드릴게요. 측면은 너무 쉬워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이것은 좀 진하게 보여드리면 먼저 원하시는 방향으로 타원을 그리신 후에 이쪽 방향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쏠리셔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좀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연필선은 지우지 않을게요. 근데 구독자님들 하실 때는 연필선을 지우고 하셔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얇게 선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그리고 하나씩 완성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 되고요. 안쪽에 있는 것은 이쪽을부터 이렇게 그리셨으니까 이쪽 끝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겹쳐서 하셔도 되겠죠. 꽃잎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쪽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시고요. 모양 자체가 사람 얼굴이 아니고 자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잎을 충분히 해서 그려 넣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후에는 아까 하셨던 것처럼 얘를 한올한 올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밖에 외곽 쪽에만 너무 동그랗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오돌토돌하게 이건 뭐 사각초 뒷부분을 이용하셔도 되고 앞부분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구독자님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근데 얘가 이렇게 좀 강하더라고요. 이거를 좀 뽑아낼 때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좀 어깨에 충격이 좀 가해지긴 하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는 어깨에 이상이 없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혹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 번 겹치시는 걸로 해서 첫 번째 잎보다는 색을 좀 진하게 넣어서 잎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꽃잎이 꼭 반드시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것들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막 이렇게 생겼는데 뭐 안쪽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잎 자체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것은 해바라기다. 그것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너무 이 모양에 너무 세세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측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정면과 측면의 방법은 그냥 원의 이동이거든요. 얘는 정면에 있으니까 꽃술 부분이 안쪽에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얘는 측면이니까 옆쪽 사이드 쪽으로 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완전 옆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것은 제가 쉬우니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차근히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또 그려볼까요? 일단 정면에 있는 것을 하나 해볼게요. 정면이 보이도록. 지금은 구독자님들께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최대한 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다음에 이쪽에 위를 바라보는 걸로 한번 해보고요. 이쪽엔 살짝 측면인 걸로 한번 해서 세 가지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이쪽은 위를 바라보는 거. 그다음에 따지기만 보이는 선으로 해서 일단은 중앙 부분에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원을 그려주신 후에 가운데 중앙 부분에도 어둡게 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사이드를 이용해서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이 반대쪽 이 둥근 부분으로 하시면 이 모서리보다 살짝 좀더 두꺼워요. 살짝.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서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섬세한 것 같아요. 모서리를. 전체적으로 꼭꼭꼭 찍어줍니다. 꽃 자체가 어려운 꽃은 아니에요. 해바라기가. 그래서 영상 몇번 보시고 하시면요. 하실 수 있고요. 또 틀어놓고 보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실 거고요. 제가 늘상 블로그에 상세 이미지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영상 한번 보시고 참고 자료로 해서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겹쳐서 점을 찍어줍니다. 꼭꼭꼭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처음에 잎과 뒤에 있는 잎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색연필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보이는 해바라기를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건데요. 사각촉 부분으로 세워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측면도 해봤어요. 약간 옆에서 보는 모습이라고 보이죠? 아니, 말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니까 버벅댑니다. 부끄럽네요.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완전 측면에서 본 모습을 해볼게요. 얘는 너무 쉬워서요. 그냥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U자. U자로 스케치를 약하게 해놓으시고요. 얘가 빼고 끼울 때좀 힘들어요. 좀 강해서 자 이렇게 좀 마구마구 그냥 해줍니다. 마구마구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 구분하는 부분만 겹쳐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러면 그냥 측면이에요. 너무 쉽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색연필, 갈색 계열을 이용해서 잎과 잎을 구분지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잎을 나눠서 영상을 보시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해보시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측면이에요. 그래서 측면.
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결과. 얘는 섞어서 써주실 거거든요. 조금 밝게, 밝은 녹색을 원하시면 이 색을 올린 다음에 같이 이렇게 노란 위에 되도록이면 연한 색을 올려주시고 진한 색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믹스해서 써주셔도 되고요. 얘를 초록색을 먼저 해주시고 위에 파란색을 해주시면 좀더 진한 계열이 나오겠죠. 그래서 색깔을 밝은 색을 먼저 어두운 색을 나중에 해서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잎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면 그냥 바로 아실 것 같아요. 해바라기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또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끝에 부분만 좀 섬세하게, 끝을 좀 뾰족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모서리 끝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원하는 만큼 색을 한번 칠한 것과 두번 칠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색깔 농도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좀 밝게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영상상에는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요. 섞어서 약간 하시면 약간 노란빛이 도는 녹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아마 차이가 영상으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살짝 지금 보여. 여기가 지금 노란색으로 올린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냥 녹색만 쓴 거예요. 그래서 연한색을 쓴 다음에 진한색을 쓴 다음에 이렇게 위에 올려서도 나올 수 있지만 연한색을 먼저 하신 다음에 진한색을 먼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어도 되시는데 느낌은 다르다는 거 생각하실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장 어둡게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설정을 하셔서 어떤 걸 내가 더 어둡게 놓을 건지 생각을 하셔서요. 끝쪽 부분에, 안쪽 부분에 어둡게 하시고 싶으신 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살짝 지금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쪽에 기둥, 줄기가 좀 섬세하게 되어 있어서 끝쪽 부분을 이용해서 줄기를 살짝 살려볼게요. 이때 꽃잎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진한 부분은 겹치기를 통해서 좀더 어두운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안쪽이 보시면 이쪽보다 이쪽이 살짝 어둡죠. 겹치기를 해서 그래요. 다듬어 주고 싶으신 부분은 뭐 끝쪽이나 앞쪽을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얘도 기둥 먼저 한번 해볼게요. 기둥을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느낌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제가 있으니까요. 블로그에 이미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 아까 컵받침이 있는 것처럼 섬세하게 하시고 싶으신 부분은 앞쪽, 사인펜 앞쪽 부분이나 마커의 좁은 쪽, 이나, 이렇게 말이 버벅드네요. 아유, 죄송해라.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쓸 거니까 잠깐 그냥 열어놔야겠어요. 다음에 진하게 하시고 싶은 부분을 파란색 계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올려주시면 약간 입체감이 나도록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큰잎을 해보려고요.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딱 보시기에.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중앙에 선을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진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을 겹쳐서 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 진하게 하시고 싶으신 부분을 몇 번을 연속해서 겹쳐서 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진해졌죠. 이렇게 색깔 차이를 두시면 되고요. 이쪽에 예를 들어서 색깔을 좀 섞어서 일부분에 좀 색을 넣고 싶다 그러시면 위에 색을 부분적으로 원하시는 쪽에 칠하셔도 돼요. 그 보시면 틀려졌죠? 이쪽의 색상이 틀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색을 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색에 밝은 색을 올리셔도 되고요. 밝은 색에 어두운 색을 올리셔도 됩니다. 느낌은 다르니까요.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그리고 중간중간에 잎을 하시고 싶은 부분에 불러 주시면 돼요. 이쪽에도 저는 하나 넣고 싶어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완성을 해보았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어두운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쪽 부분, 잎들이 겹쳐지는 부분, 아니면 잎이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돼 보이도록 포인트를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부분에는 좀 이렇게 밝은 색상을 써줘서 약간 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색을 써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검정까지 다 쓰고 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있죠. 저희 포인트. 짠! 반짝이 매니큐어를 이용해서 칠해볼게요. 포인트로 주니까 아무래도 좀 블링블링해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앞쪽에 있는 잎 있죠. 이 잎들 중에서도 앞쪽에 있는 거에 이번에는 투명색을 써줍니다. 이건 약간 좀 핑크색이 들어갔는데요. 그냥 투명색 있잖아요. 뭐 어떻게 차이가 나시냐면 얘처럼 좀 맨질맨질, 잎이 좀 이렇게 싱그럽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안칠한 쪽보다는 약간 이렇게 뺀질뺀질한 느낌? 앞쪽에만 지금 다이소에서 구입한 탑코트예요. 이렇게 제가 차이가 지금 영상에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좀 코팅이 되면서 잎이 좀더 이렇게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진짜 이렇게 맨질맨질한 잎처럼 이렇게 보여요. 보시면 뺀질뺀질. 안한쪽과 한쪽, 안한쪽과 한쪽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꽃을 그릴 때잎 같은 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도 해주고 싶거든요.
이건 꼭안 해주셔도 되고요.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면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투명한 곡과 올린 곡과 올리지 않은 곡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뺀질뺀질해 보이면서 좀더 싱싱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보이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가로형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캘리글씨를 한번 써드려 볼게요. 지금 영문으로도 많이 보여드리고 했었었는데요. 잠깐이 오늘은 뭐처럼 한글로 써볼게요. 뭐를 써볼까요? 당신의 미소에 반하다. 이것과 해바라기 너의 미소. 해바라기 당신의 미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잘 써질까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저도 써봐가지고 연습을 한번 대충 해볼게요. 대충 나올 것 같아요. 해바라기 당신의 미소 이렇게 써볼게요. 해바라기 당신의 미소. 천천히.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해바라기 당신의 미소 이렇게 써봤어요. 여기다가는 영문으로 제가 하나 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세로형인데요. 제가 영문을 계속 이어서 한번 써본 거예요. 한 문장을 가지고 연결해서 이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서요. 이렇게 활용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써도 되고 밑에 영문으로 이렇게 더 써주셔도 되겠죠. 어쨌든 오늘은 가로형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꽃의 세 가지 정면과 약간 측면에서 본 것과 완전 옆면에서 본 것. 세 가지 이렇게 꽃만 아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세로형. 그리고 아까 잠깐 보였던 가로형. 이런 형태도 되고요. 오늘 보여드렸던 이렇게. 가로형. 아이고. 오랜만에 꽃천지가 되었네요. 까따생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꽃은 나중에 눈 감고도 그리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를 꽉 차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있는 게막 살림살이가 다 떨어져가지고 오랜만에 올려드리니까 티가 확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쁜 해바라기 미소 활짝 핀 해바라기 꽃을 완성해봤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약간 블링블링해요. 이게 지금은 약간 투명해서 잘안 보이실 텐데 어쨌든 실제로 보면 정말 햇살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오랜만에 올려드려가지고 좀 횡설수설 좀 엉망이었는데요. 편집을 잘해야 될 텐데 제가 편집을 잘 못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편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보내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최대한 잘해서 좀 깔끔한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태생이들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이미지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